난 누코 기억자도 모른다. 일자무식이다. 한 글자도 알지 못함. 글을 깨치지 못했거나 학식이 없음을 형용하는 말로 쓰이는 목불식정은 어떤 고사에서 유래하였을까?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. 고고! 고사성어 목불식정. 목불식정의 유래. 옛날 정씨 성을 가진 어떤 부자에게 10살이 넘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.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 명의 선생님을 초청했지만 그 아이에게 한 글자도 가르치질 못했다. 정 부자는 매우 조바심이 났다. 어느 하루 그는 자기 아들에게 한 글자만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은 10량을 주겠다는 방문을 내걸었다. 어느 한 선비가 그 방문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. 이 녀석은 정말 우둔한 놈이로구나. 그래도 자기 성씨의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지. 게다가 고물의 정자는 획도 간단해서 쓰기도 쉽고 알기 쉬우니 정자를 못 가르칠 리는 없을 것이다. 그리하여 그는 곧 정도령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일에 도전하였다. 정 부잣집에 들어선 후 그 선비는 매일같이 정도령에게 정자를 가르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흐레가 지났다. 정 부자는 정도령을 시험해보기를 원했다. 그 선비는 정도령이 배운 글자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특별히 못을 준비하여 정도령에게 전해주며 말했다. 만약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꼭 생각이 날 것이다. 알겠느냐?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선비는 정도령을 정부자에게 데리고 갔고 정자를 종이에 써서 정도령에게 보여주며 말했다.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거라. 뜻밖에도 정도령은 한참 동안을 보고만 있을 뿐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. 그 선비는 재빨리 주의를 환기시키며 말했다.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? 정도령은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말했다. 개막대기. 그 말을 듣고 그 선비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.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는 너. 너는 정말 목불식정이로구나. 나의 은 10량은 날아갔네. 이로부터 목불식정이란 속담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. 목불식정의 유여로 할자불식, 불식일정, 불식지무, 흉무전목, 불변숙맥 등이 있다.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은 이 채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